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 시간이야. 예배드리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질병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종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당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속한 모든 가족이나 소유한 재산과 식탁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출입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고 부유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받은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였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죽으셨네.
예수된 나 당신 품에 안으려고 믿음 소망 주셨다네. 루스 베네딕트는 그의 책 국화와 칼에 일본의 문화를 수치문화,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하는 서양 문화를 죄의 문화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취급하는 태도에 따라 수치문화와 죄의 문화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치문화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라는 말의 뜻은 당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 혹은 약점을 비롯한 부정적인 면이 타인에게 알려졌을 때 갖게 되는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마음인 사단 중 수호지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치문화란 잘못된 언행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다만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경우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수치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이 타인에게 알려져 수치를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된 언행, 약점 등을 철저히 숨깁니다. 수치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이 타인에게 알려짐으로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사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갑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들의 수치문화를 강조하여 말했지만 수치문화는 일본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큰 죄를 저지른 후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만 수치스러워하며 체면이 손상된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거나 심지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만 않았다면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잘못된 언행이 사람 앞에 드러나서 수치와 욕을 당하는 것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사실 동양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눈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수치문화권에 속합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언행을 저질렀을 경우 부모들은 남의 눈에 띄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를 물어보고 남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그걸로 안심하고 다행이라 여기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수치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언행의 심판자를 다른 사람들의 눈이라 여기며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타인의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놓습니다.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만 띄지 않는다면 별의별 짓 다 하고 삽니다. 수치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아니할 때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숨기고 또 숨깁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던 다른 사람들 눈에 드러나 망신만 당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수치문화권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분명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드러날 경우 수치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보여 타인의 눈을 속이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문화란 잘못된 언행을 저질렀을 경우 하나님의 계명과 양심의 소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계명 앞에 죄라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이 죄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화권에 속하여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은 사람에게 수치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가림으로 사람을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변명으로 합리화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덮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죄를 짓게 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망각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죄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죄를 지을 경우 슬퍼하며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후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죄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죄를 멀리하며 살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살피시며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짓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따라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병든 몸과 병든 마음과 병든 생활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깨끗이 치유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 병든 삶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고개 밀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알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 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평안하십시오. Soft as the voice of an angel breathing a lesson unheard. Oh, with a gentle persuasion whispers her comforting word. Wait till the darkness is over, wait till life's tempest is done. Hope for the sunshine tomorrow, after the sunshine is gone. Whispering hope, oh how the night is upon us, why should the heart sink away? When the dark midnight is over, watch for the breaking of day. Whispering hope.